오늘은 이른 아침 차를 타고 경기도 서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이 보이네요. 주말이 되면 인기가 좋아서 주차장 상황이 안 좋은 곳인데 아침 8시 정도에 와서 그런지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제2주차장입니다. 꽤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이지만 오늘 다시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1월 18일에 신설 보도교와 산책로가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장호수 둘레길은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다 돌면 약 5km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의 구간은 보도교가 없어서 중간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장호수는 파주시와 양주시 경계에 걸쳐 있어서 양주시까지는 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3년간의 공사를 통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선호되는 주차장은 2번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어디서 출발해도 한 바퀴 돌아서 원점 회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 주차장 주변에는 수상자전거가 있네요. 2인승은 15,000원인데요. 여름에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장도 있는데요. 마장호수 휴 캠핑장이라는 자그마한 캠핑장인데 저도 한번 와본 적이 있지만 예약이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호수가 보이는 뷰가 특징인 곳이죠. 마장호수 둘레길은 자전거나 전동보드는 금지되고 애견은 목줄을 하고 동반 가능합니다. 이 주변이 6.25 전쟁 때 치열한 격전지여서 지금도 유해찾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가족이나 후손들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번 주차장 바로 앞에 4층짜리 전망대가 있는데요. 꼭대기 전망대는 카페이기 때문에 단순 관람은 힘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아침 9시에 개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우선 둘레길을 돌아보고 9시에 맞춰서 출렁다리를 건너시는 게 제일 여유롭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출렁다리는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 가능합니다. 둘레길에서 내려갈 때는 계단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레길은 수변 데크로 되어 있고 총 거리는 약 5km로 천천히 한 바퀴 돌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산책하기에 너무 잘 되어 있죠? 주말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두르시면 이렇게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합니다. 데크길 중간 부분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데크길에서 식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리나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심심치 않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못 봤던 작은 글램핑장도 보이네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삼각형 A라이너 캠핑 트레일러네요. 2번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 걸어오면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여기서부터 파주를 지나 경기도 양주입니다. 건너편으로 새로 생긴 데크길이 보이네요. 이 주차장은 양주에 있는 마장 호수공원 주차장인데요. 데크길이 완전 개방되면서 이젠 어디에 주차를 해도 한 바퀴 돌아서 원점 회귀하기에 편해졌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캠핑장이 있네요. 기상골 캠핑장이라고 하네요. 이 주차장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식당들이 있어서 중간에 잠시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저도 아침을 여기서 해결하고 갔습니다. 약 100m 정도 걸어가면
양주시에서 이어지는 데크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왔었던 카페가 바로 이 데크길 옆이었네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양주 쪽 데크길은 폭이 살짝 좁은 느낌입니다. 중간에 정자가 있네요. 정자 높이는 높지 않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꽤 멋집니다. 만약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새로 생긴 데크길이 깔끔하죠? 양주 쪽의 호수뷰는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중간에 새로 생긴 보도교 구간은 아침 9시에 개방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9시가 되면 직원이 오셔서 개방해 줍니다. 조금 걸어가니 새로 생긴 보도교 구간이 나오는데요. 데크길과 달리 호수에서 약 3m 정도 높이로 건설되어 있고 철제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덕분에 편하게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네요. 이 반대쪽 방향에서도 출렁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9시가 되니 벌써 다리를 건너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총 길이가 220m이고 폭은 1.5m입니다. 동시에 1200명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네요. 출렁다리는 수면 위에서 약 20여 미터 높이인데 주변에 가리는 게 없어서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흔들림도 느껴지고요. 바닥은 이렇게 가운데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양쪽의 풍경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왕복으로 건너가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호수의 풍광과 출렁다리가 잘 어울리네요. 파주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지 왔습니다. 이곳은 파주에 있는 사설 수목원인데요. 2005년도에 개장한 벽초지 수목원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9,500원인데요. 사설 수목원이라 그런지 요금이 살짝 비싼 편이네요. 입구에 들어서면 11월 중순인데도 온갖 꽃들이 맞이해줍니다. 잘 가꿔진 정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 수목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이 담장 너머에 있습니다. 요새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마치 유럽의 성에 있는 정원을 연상시키는 곳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리스 조각상과 직선으로 뻗은 정원은 마치 유럽 여행으로 온 기분을 느끼게 해주네요. 그래서인지 사진을 찍을 포토스팟이 많았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수가 예쁘죠?
이 조각상은 아폴론 신과 님프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물은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정원은 미로처럼 꾸며져 있고요. 이 큰 바위는 무게가 약 7.5톤인데 아래에서 나오는 물의 힘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여기저기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바로 옆에는 자작나무로 만든 놀이터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분들은 놀기에 좋아 보입니다. 모든 놀이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더 특이해 보이죠? 만약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다면 피크닉하기에 좋은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건물은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이곳저곳 산책하기에 참 좋게 꾸며놓았네요. 유럽식 정원 밖으로는 동양식 정원을 테마로 꾸며놓았는데요. 아기자기하게 구역별로 특색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에 좋았습니다. 수목원 가운데에는 큰 3층짜리 유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화원이라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살짝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재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네요. 2층에는 식당이 있는데요. 메뉴는 파스타 같은 것들인데 전망은 아주 좋지만 메뉴 가격이 2만원대로 좀 비싼 편입니다. 입장료가 있으니 음식 가격은 좀 더 저렴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가져오면 곳곳에 먹을 곳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습지 데크길이나 인공 폭포도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봤을 때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여기는 주목나무 터널인데요. 주목나무가 마치 삼각형으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억새밭도 보이네요. 천천히 구경하면 2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지로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 200m 정도 데크길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멋진 사찰이 나오는데요. 나이를 알기 힘든 22m 이상 쭉쭉 뻗은 침엽수가 인상적입니다. 오래된 돌담에서 절의 역사가 보이네요.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보광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대웅보전은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창건이 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양옆과 뒷면이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건물인 것이 느껴지네요.
대웅보전 양옆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벽화는 오래되어 빛이 발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네요. 지붕 처마의 단청도 세월에 빛이 발했지만 오히려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저는 오래된 사찰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함이 참 좋아서 관광을 가면 꼭 사찰을 찾아가곤 하는데요. 사찰 뒤로는 새로 만든 것 같은 큰 석재 불상도 보였습니다. 보광사 주변으로는 등산로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적지 왔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큰데요.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인데요. 특이하게도 월정액, 연간 이용권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산책하기 좋다는 거겠죠?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주 3능인데요. 장순왕후, 공예왕후, 효장세자 세 분의 능이 함께 모여 있어서 3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순왕후와 공예왕후는 한 명의 딸로 자매지간입니다. 내부는 세 개의 능이 서로를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로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입구에는 작은 기념관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왕릉에 분포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근처에 있지만 얼마 전에 갔던 여주의 세종대왕릉이 보이네요. 삼릉 내부는 규모가 상당하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수나무네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입구에는 재를 올렸던 재례실 건물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하지만 이것도 남아있는 일부라고 하네요. 세 개의 능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영릉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이 참 맑고 물소리가 좋았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사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당에는 제를 올렸던 여러 물품들과 제를 지내는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릉이 그러하듯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행객에게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